사온게 특산품이래 제대로. 아 진짜? 일단 내가 시원하게 하려고. 아 나 진짜 내일 이벤트. 아니 우리 뭐 맛만 보는 거지 뭐. 이벤트 이걸 사오면 어떻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. 능청스럽기도 하니까. 다들 능청이죠. 사서 좀 가. 아니야. 먹자. 그럼 형 내가 먹고 씻고. 이 또 이 남자들 둘이서 또 호텔에서 또 이런 거 먹는. 아. 아유 와, 재밌어. 정말?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맨 입으로 배울 순 없지. 일단 아이치 보여주게? 내가 뽑아왔어. 녹화 아 지금 바로 해? 아니야 하고 해. 뭐, 하고 해도 돼. 보면서 그냥 술 먹자. 부산 사투리요. 여름부터 이제 들어가는 또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. 일단 대본에는 부산 사투리로 제 역할이 쓰여져 있어요. 어렵잖아요 이게 그 경상도 사투리가. 그래서 형이 이제 부산 토백이니까 잘했어. 그럼 예의 있다고. 아니 또 이런 건 또 수업료를 드려야 되거든. 그럼 그럼. 그래서 저렇게 많이 산 거야. 그럼요. 그럼요. 으아. 근데 결국에 다른 얘기로 빠지는데 이게. 주식하냐? 빠졌네. 얘기하자마자 주식. 빠지네. 형 해? 아니 뭐 많이는 아닌데 조금 하는데. 근데 왜 눈이 슬퍼 보여? 울 거 같아 지금 곧.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공연 때 울어서 그래. 근데 사실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 연기를 안 하고. 세상에 주식 생각하셨네. 요즘 온 국민이 다 하는 것 같은데 주식. 다 하지 다 하니까 그 나도 국민이니까 하는데.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인데. 거기까지는 얘기가 하고 싶진 않은데. 뭐 아무튼 뭐 하여튼. 흐르기 직전이네 지금 눈물이. 오늘 되게 파란 나라를 보았는데. 와 공연 중에. 파란 나라를 보았어? 노력을 안 했는데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. 그 갑자기 그렇게 됐어. 아 그래갖고 일단, 많지는 않은데. 일단 오늘. 아 너 또 한다고 들어. 안 하냐? 해. 문성이가. 아 나도 해. 뭐해? 나 지금 눈물 흘리는 거 아닌가요? 나 지금 눈물 흘리는 거 아닌가요? 그만 얘기해 나도. 아 이제 눈물이 나네. 이게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시작을 한 거잖아. 그 순기능은 뭐냐면 연기를 더 열심히. 그렇지. 배우는 정말 괜찮은 순기능인 거죠.